왜? 애들이 초코 안 좋아해? 아니, 우리 반 10명인데 이건 개수가 모자라잖아. 응? 이거 12개 들었는데? 아니야, 엄마. 여기 초코바이 9이라고 적혀 있잖아. 엄마, 나도 내 친구처럼 풀라면 먹어볼래. 풀라면? 그게 뭐야? 책 나온 거야? 아니, 엄마. 저거 풀라면. 응? 아, 풀라면. 아빠. 어? 아빠는 왜 머리카락이 없어요? 아들아, 사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탈모란다. 그리고 너도 미래엔. 하지만 차가운 현실을 알려주기엔 넌 아직 너무 어려. 아, 아빠는 대머리가 너무 변하고 좋아서 머리 안 말려도 되지, 헤어스타일 고민 안 해도 되지, 머리카락 빠져서 방 더러워지지도 않지. 아, 그렇구나. 아들아, 봐라, 우리 집안 남자들은 수영모도 필요 없어. 어때, 대머리 짱 좋지? 응, 대머리 짱이야. 다녀왔어. 아니, 아들 왜 이러고 있어?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대머리 싫어. 응? 어, 저게 뭐야? 아니, 그게 오늘 미술학원에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어머, 우리 친구 주말에 가족들이랑 쭈꾸미 샹샹 먹었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하루는 중학생 아들을 글쓰기 학원에 데려갔다. 어머니, 첫 수업 참관하시겠어요? 아, 네. 자, 여러분, 글을 쓸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절로 끝나는 두 글자가 뭐죠? 어? 질문이 끝나자 번쩍 손을 든 아들. 어? 네, 뭐죠? 뇌절이요. 정답은 표절입니다. 난 조용히 집으로 갔다.